안녕하세요. 컴스레돈입니다. 웹 검색을 하던 아니면 게임을 하던 컴퓨터가 어느 순간에 강제로 꺼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윈도우 손상으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컴퓨터 사양을 봐도 뭐 부족한 점은 없죠. 뭐 사양이 낮아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온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면 컴퓨터 내부를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이 돼요. 본체 뚜껑을 열자마자 놀랐는데요. 이 정도로 사용했다는 자체가 더 황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고 이렇게 기사분들이 와서 포맷도 했을 건데, 이거는 전혀 내부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을 할 때는 간단한 윈도우 설치라고 해도 항상 내부를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뚜껑을 여는 자체를 싫어해서 저희도 요즘에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CPU 쪽은 완전히 덮여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쿨러들도 봐도 먼지가 상당해요. 이 정도의 제대로 사용을 했다는 게더 황당하죠. 혹시 파워 쪽에도 영향이 있나 해서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컴퓨터 클린밖에 없어요. 모든 부품을 다 분리를 하고 CPU 쿨러까지도 다 분리를 해요. 우선은 CPU 열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도 거의 80도에 육박했죠. 그러게 되면 어딘가에 접촉 불량이던가 아니면 발열을 제대로 식혀주지 못하던가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작업이 바로 클린 작업이에요. 서멀 그리스는 다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는 접촉 부위를 잘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요. 조립 전에 메인보드도 당연히 솔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슬롯 부분을 털어줘야죠. 조금은 달라져 보이죠?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그 주위에 쿨러 같은 경우는 전원을 끈 상태에 물티슈 같은 걸 이용해서 잘 닦아주면 돼요. 우선은 중요한 거는 작동이 잘 되냐 안 되냐죠. 이렇게 컴퓨터 클린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오버워치를 실행을 해봤는데요. 멈추거나 꺼지는 현상은 사라졌어요. 잘 해결된 거죠. 80도에 육박하던 CPU 온도도 이제 40%대로 내려앉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윈도우 손상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이미 치명적인 것까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스스로 알아서 복구를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점유율이 조금은 높은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러다가 말면 이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드렸고요.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CPU 발열 때문인 것 같아요.